매력적인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아, 공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아슈람 선생님은 한 그냥 30초 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심리적인, 정신 분석학적인 부분으로 쭉 풀었어요. 매력적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그냥 미리 스포일러처럼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잊어버렸네. 첫 번째가 뭐였더라? 갑자기 까먹었네요.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냄새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아, 예쁜 사람. 제가 이제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죠? 막, 난 보기만 해도 그냥 뿌듯하고, 우리 보통 안구정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좋을 텐데요. 막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는 그냥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쁘다는 기준점은 3시간 간다. 뭐 다리 길고, 뭐 얼굴 작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작고, 뭐 한 여러 가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쁘다는. 소크라테스도 미적 기준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기준을 잡고 볼 때 예쁘다는 기준은 3시간 딱 간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보다 오래 가는 건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나면 우선은 상대방들이 매력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제 냄새에게 머리가 띵할 때가 있어요. 글 쓸 때, 특히 방송 원고 쓰거나 뭐 학회집 원고 쓰거나 무슨 칼럼을 쓰거나 인터뷰 자료인데 막 이렇게 거기 답을 달아야 되거나 이러면 세수도 안 해요. 한 이틀 정도 앉아서 이도 안 닦아요. 내가 내 냄새에 취하면서도 내가 이걸 집중을 잃으면 다시 언제 또 집중하나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있으면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냄새는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냄새나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은 살인 본능을 느낄 정도로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생충의 표현, 당신들 그 냄새 난다는 것 때문에 살인을 하는 그 상황과, 전 기생충을 못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게 잘 닦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귓구멍 안쪽부터 발가락과 발톱, 손톱 사이까지 정말 뭐 9개 구멍은 다 깨끗하게 닦고요. 이렇게 닦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음식을 먹었다면, 내가 입냄새가 좀 많이 난다면 가글을 가져다니면서 닦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우리나라 워낙 깨끗하니까 화장실에서 닦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꼭 같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샤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아슈람 선생님은 서장훈 씨나 EJ의 이동형 작가가 나오는 걸 보면 이동형 작가 수도 없이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비누 냄새 난대요. 화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 아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닦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요가 전에도 닦는 거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는 외출을 하고 오면 무슨 패션 모델이야 할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도 싹 갈아입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샤워를 하는 게 우선은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거는 뭘까요? 물론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친절함. 친절함은 냄새와 외모를 이겨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절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절함은 스토커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아, 네, 막 이러면서 뭐가 필요하세요? 막 이러면 안 친절해요. 예를 들면 옷가게에서 친절하려면 거리감을 좀 두고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오래 고민해도 그냥 기다려주고 오히려 딴일 하면서 그냥 나를 독립적으로 놔두는 게 친절한 거 아닌가요? 따라다니면서 손님, 고객님, 뭘 원하십니까? 막 이러면 정말 부담되잖아요. 근데 친절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많지 않은 거기도 해요. 말이 많다는 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오면 아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막 부산해져요. 그거는 자기 욕구를 막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다. 그러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친절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이 시끌벅적하다 이러면 한 번쯤은 나는 불친절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거야, 먹어, 먹어 이러면 불친절한 거죠.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관절이나 몸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독과 같은데 그걸 계속 권해요. 그럼 그건 불친절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채식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우, 괜찮아. 멸치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멸치가 정말 수백만 마리가 될수 있잖아요. 육수 낸 거.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면서 계속 음식을 갖다 주시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젓갈? 아유, 괜찮아. 젓갈 들어간 거는 먹어야지. 이 정도도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난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불친절한 거죠. 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멸치건 큰 멸치건 하나의 생명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이건 불친절한 거죠. 듣고 계십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친절한 것과 불친절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에서는 조금 먼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얼마나 자식들이 잘 먹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배고플까 봐막그 마음이 구구절절 하시죠. 그러니까 막 채식한다니까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건 기본 지식 자체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약간 냉정하면서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저 사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거리감을 둘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신성한 벌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거리감을 두고 말을 하지 않게 나랑 대화가 끊어질 정도의 거리감을 두는 거 그거는 아주 깊은 친절함이죠. 근데 그냥 급급하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고 하는 건 불친절함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고3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그 딸은 고3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예쁘고 그냥 보면은 아주 사랑스럽고 잘 키웠어요. 근데 애가 거의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뭐 공부는 잘했지만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너는 머리가 좋고 순간 집중력이 좋잖아. 근데 아마 딸은 내 스타일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 머리가 다 좋으니까 딸도 머리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공부에 대한 그 즐거움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계속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해. 불친절한 거예요. 애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야, 내버려둬. 약간 버리듯이 내버려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그냥 방치하면 어때?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나쁜 엄마 되는 거죠. 그러면 딸은 오히려 엄마를 친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하고, 내가 공부를 미친 듯이 매진하고, 내가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때 엄마가 으쌰으쌰 이렇게 응원해주는 건 약간 버려두는 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을 때 10대를 생각해보면은 그 엄마 안 친절하죠. 좀막 친구들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이상한 외모를 막 만들고도 싶은데 엄마가 옆에 딱 붙어서 뭐하니? 내가 도와줄까? 엄마가 필요하지? 막 이러면 아막 이러잖아요.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들이 있어요. 맨날 맨날 보고 싶어요. 맨날 맨날 같이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요. 말도 꼭 이렇게 이모, 이모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애기처럼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옆에 두고 그렇게 못한지 사진도 못 찍고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친구로 계속 떠도 페이스북 친구도 신청을 못한지 20년이 넘었어요. 이것은 극단적인 친절함이죠. 그러다가 전화가 와보세요. 득달같이 전해서 어머 왜? 막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친절함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에 의해서 아시람 선생님이 거리감을 둬야 된다. 어른이다. 그렇게 애기처럼 대하면 평생 사이 안 좋아진다. 참고 있죠. 이런 어떤 조금 다른 친절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다. 그거는 스토커처럼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아주 조용하게 필요한 걸 나누고 조용하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놓고 가고 옆에서 도우면서도 소리 없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온전히 이렇게 존중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욕구를 참고 감정을 참고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찾아왔을 땐 언제나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도울 수 있고 한 이것이 정말 친절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절함 그리고 나랑 대화할 때는 딴짓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옆 사람과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이미 불친절함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런 거다 지우고 나랑 얘기할 때는 온전히 귀 기울이고 스마트폰 끄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친절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절함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나만의 만족을 위한 스토커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은 없는지를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내가 참고 이거를 말을 삭히고 없애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삼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전이나 아니면은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아주 질이 높은 또 하나의 친절함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함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이 부분을 명상과 함께 한번 나는 친절한가? 한번 냉정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2분 집중 명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뇌를 이완하고 심장을 이완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할때 매력적인 부분은 지워지고 욕구가 나의 재능과 매력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가를 점검합니다. 그것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심장을 이완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나의 재능이 빛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믿고 그 부분에 집중해 봅니다. 나는 친절함을 잘 행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가? 지혜롭게
친절함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말과 행동이 필요할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고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계속 명상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수다니빠따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이죠. 아껴두었다가 내일까지 읽도록 해서 18절, 18장입니다. 피안 가는 길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경. 파라얀나까쌈 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라 이아나카 사미티수타. 와, 이거를 좀 우아하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멋진 경입니다. 파라 이아나카 사미티수타. 세종께서는 마가다국에 빠사나카 탐묘에 계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6명의 바라문들이 요청한 각각의 물음에 따라 그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질문의 의미와 이치를 알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한다면 늙음과 죽음을 벗어나 피안에 이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피안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 법문을 피안 가는 길이라 부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쭉 글을 하나를 이제 이게 약간 만트라 비슷한 그것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밑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주셨습니다. 아짓다와 띠싸 메타이아 뿐나까 그리고 메타쿠 도따까와 우빠시바 난다와 그리고 해마까 또데이아와 까빠 두 사람과 현명한 자뚜까닌 바드라부따와 우다야 보살라와 바라문과 슬기로운 모가라자, 위대한 선인 핑키야 등 이들은 덕행을 갖춘 선인이신 깨달은 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미묘한 질문을 하면서 최상의 깨달은 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따라 깨달은 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후예, 눈을 갖춘 님에게 만족하였고, 뛰어난 지혜를 지닌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낱낱이 질문에 대해서 깨달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차 안에서 피안에 이를 것입니다. 으뜸 가는 길을 닦은 사람은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피안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자 핑키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피안 가는 길을 외우겠습니다. 티끌이 없고 광대한 이해를 갖춘 님께서는 스스로 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숲도 없는 구원자에게 어찌 허망한 말을 하겠습니까? 티끌과 미혹을 버리고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에 대하여 찬양을 갖춘 개송을 저는 기꺼이 노래하겠습니다. 티끌조차의 그 지저분한 아주 작은 것도 버리고요. 미혹을 버리고 교만하고, 이 교만하고는 카톨릭 대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와 카톨릭에서 다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라 하시더라고요.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팔정도에도 정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수경의 맨 처음도 정구업진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 이